안녕하세요, 여러분. 카발로이입니다. 오늘은 여기 만원 정도 하는 토크렌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, 지금까지 제가 구입한 게 4분의 1인치, 8분의 3인치, 2분의 1인치, 2분의 1인치 큰 것까지 토크렌치를 4개나 샀습니다. 이렇게 많은 토크렌치를 구입한 이유가 이건 5에서 25Nm, 이건 20에서 110Nm, 이건 42에서 210, 70에서 350Nm까지 모든 볼트너트의 토크값 범위를 포함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걸 다 사려면 가격이 총 16만원이 넘습니다. 반면 이 토크렌치는 가격이 딱 만원 정도이고 토크 범위가 0에서 300Nm라서 여기 토크렌치들 다 모은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만원짜리 토크렌치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, 정확도도 쓸만한 수준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. 디플렉팅 빔 토크렌치라고 해서 금속의 비틀림 혹은 탄성을 이용해서 눈금에 지시하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영점이 쉽게 틀어질 것 같은데, 내구성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튼튼해 보이긴 한데, 그래도 토크렌치이니 막 굴리면 안될 겁니다. 저는 2분의 1인치 사각부인 제품을 구입했고, 여기에 21mm 속객과 연결대를 써서 사용해보면 이렇게 눈금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잠깐 써보니 이 토크렌치와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, 크기가 엄청난 게 보이실 겁니다. 롱복스의 크기에 최소 70에서 최대 350Nm인데, 이 토크렌치는 길어서 충분히 300Nm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토크렌치는 짧아서 파이프를 연장하지 않는 한 사람 힘으로 공구만 잡고선 최대 150에서 170Nm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바로 테스트를 해보자면 필러트를 한번 풀고 수치를 딱 100Nm에 맞추고 다시 체결해줍니다. 이 상태에서 체결한 휠너트와 휠에 페인트 마카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복스로 다시 휠너트를 풀어주면 표시된 게 틀어질 텐데, 다시 100Nm로 체결해주게 되면 조금 전과 똑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걸 이용해주는 겁니다. 다시 복스로 한번 풀어주고, 이번에는 디플렉팅 빔 토크렌치를 써서 잠가보겠습니다. 라쳇 기능이 없어서 복스처럼 다시 빼고 끼워야 합니다. 라쳇 기능이 있는 토크렌치에 비하면 사용하기가 귀찮고, 제가 보는 시점에서 100Nm까지 힘을 줬습니다. 아까 사용한 토크렌치와 100%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왔다 할수 있습니다. 휠너트 잠그는 수준에선 사용하기 충분한 것 같고, 60Nm, 80Nm에서도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해볼 건데, 이 라쳇 기능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. 60Nm로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시해 줍니다. 나머지 과정은 똑같이 하고 다시 빔 토크렌치를 써서 위에서 쳐다보는 시점에서 최대한 60Nm에 맞게 잠가주겠습니다. 표시한 것에 정확히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. 엔진 마운트 너트도 80Nm로 체결하고 표시를 해줬습니다. 한 눈금당 10Nm이고 눈대중이라서 정확히 80Nm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표시한 대로 계속 들어옵니다. 기대를 자꾸 뛰어넘어서 점화 플러그도 해보려고 하는데, 점화코일과 10mV 커넥터는 다 제거를 해놨습니다. 이건 표시를 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, 여기 표시를 한다고 해도 이 위치가 계속 바뀔 겁니다. 그러니 그냥 점화 플러그를 풀었다가 20Nm로 일단 다시 체결해 주겠습니다. 이 토크렌치는 2분의 1인치 사각부라서 8분의 3인치 사각부로 바꿔주는 어댑터를 끼우고 20Nm로 체결한다 생각하면서 힘을 줬는데 더 잠기지 않습니다. 반대로 덜 잠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풀었다가 다시 잠가봤는데 20Nm 눈금에 가까워지니 거의 비슷하게 잠겼다는 게 느껴집니다. 다른 토크렌치로 20Nm 체결해봐도 더 잠기는 거 없이 체결됩니다.
결론적으로 말해, 이런 소켓 어댑터만 있다면 점어 플러그 교체하는 데에도 이 저가의 토크렌치를 쓰는 게 가능하고, 이건 진짜 기대를 뛰어넘는 가성비입니다. 물론 좁은 공간에서 작은 토크렌치를 쓸 수도 있고, 라쳇 기능도 있고, 눈금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딸깍 하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토크렌치는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, 빔 토크렌치도 볼트를 잠글 때이 눈금을 일굴 수 있는 위치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면 가성비가 거의 미쳐버린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. 필러트처럼 열린 공간에서는 좋지만 캘리퍼 같은 경우 이 볼트가 이 방향이라 빔 토크렌치도 반대로 사용해야 하고, 반대쪽에서는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. 게다가 수치를 똑바로 볼 때와 옆에서 볼때 오차가 충분히 날수 있을 것 같은데, 공간이 활짝 열린 곳에서만 사용한다면 꽤 쓸만한 토크렌치입니다. 이건 혹시나 말씀드리는 것인데, 10mm 볼트 같은 건 토크렌치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가급적 작은 라쳇렌치, 그리고 라쳇 헤드 쪽에 가깝게 잡고 꽉 잠그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묵직한 라쳇렌치를 손잡이 끝부분을 잡고 막 잠그다 보면 볼트너트 연쇄살인범이 되기 딱 좋다고 봅니다. 최종 평가를 하자면, 토크 값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수치를 읽으면서 손토크를 줄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볼트너트의 규정 토크 값을 짐작하고 손토크 감도 기를 수 있고, 엔진 마운트나 점화 플러그 같은 열린 공간에서의 작업, 그리고 휠너트 잠그는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